유메이드가 신고점을 뚫었어요. 23만 원 기준에 편입 기준.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평균 단가가 15%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전일 이제 편입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 편입을 비중 유지하면서 추가 편입을 좀더 보조 수급 범위까지 일단 유지, 신규 편입자만 편입의 기준,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 신고가의 기준 전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3만 원 기준에. 어제는 재편입이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일단은, 평단을 적어서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그 19일자 편입하신 분들이 21만 7,400원에 약간 이제 10% 15%로 문자가 잘못 나갔는데 어찌됐건 10%의 기준이 잡힌 거고요. 그리고 23만 원 기준 잡으면 2차 5% 편입 그렇게 해서 23만 원에 2차 편입이 된 거죠. 그리고 21만 7천 원, 21만 7,400원. 그러면 평균 단가가, 자, 보겠습니다. 21만 7,400원에 10% 플러스 23만 원 나누기 3은 22만 1,600원.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미리 듣고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인 거고, 어제 차익 실현 전량하고 재편입한 기준,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뭐몇 차례 차익 실현 재편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어찌됐건 한투 쪽에서 매수가 조금 살짝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고요. 개인 선호 창구에서는 그닥 일단 개인 선호 창구가 뭐 떠안았다라든가 그런 흐름은 일단은 제한적입니다. 23만 원 정도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면 22만 원 수준. 뭐 저점 잡으신 분들이 21만 7,400원 대비해서의 뭐 흐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전체 그 흐름이 지금 이제 뭐 12시 21분이고 차분차분 놓고 보셔도 뭐 충분할 그런 위치가 돼요. 일단 그 매직 계산기 놓고 보고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뭐 우리 입장에서는 LNF도 계속 그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위메이드에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와주고 있고, 또 카카오게임즈에서도 이번 주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줬고, 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DB HiTech도 목전에 두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흐름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한투 쪽이 어제처럼 강도 있게 좀 들어오는 모양새를 줬다면 아주 편하게 매매 사인을 개장 초부터 저가에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램 쪽에 매도가 있고 한투가 좀 제한적이고 NH가 또 매도가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영선 위쪽에서 이제 크로스 발생된 상태. 거래대금 어제도 250만 주 거래량,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최상위 부분에 놓여져 있었고, 어제 갭을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어제 갭을 메꾸지 않았어요. 그럼 어제 갭을 메꾸지 않았다는 거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매번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범위에 캔들 계속해서 있는 거고, 캔들 또 변형세 배령 계속, 그리고 또 장악형까지 또 계속. 그냥 뭐 이거는 야 이렇게 겹쳐서 놓고 보면 이제 보시기 힘드니까 이걸 좀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계속 캔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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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에, 예? 어디서든 다 패턴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바닥 인식 잡히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샛별형 이후에 상한가 그리고 나서 또 샛별형 또 뜨고 또 상한 그저 추세 강화 그리고 이제 장악형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갭상승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너무 높은 가격 아니냐? 일단 오늘 눌려 있을 때 21만 7천 원에도 편입했잖아요. 문자가 나갔잖아요. 10% 그리고 오히려 15% 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뭐 하나 빠질 게 없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수급 범위까지 보고 추가 편입은 이제 수급 범위에 기준해서 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일봉 그리고 주봉 월봉도 볼 거예요. 어제 기준에 뭐 유튜브에서 뭐 역별된 IT를 왜 들여다보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LG전자 DB 혜택 폭등 날리죠. 위메이드 21년 11월 19일 12시 25분 일봉 기준이고요. 그리고 주봉도 뭐 굉장히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움직임을 추는 상당히 긍정적인 주봉 기준에 이제 7월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은 장악형 뜨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뭐 바닥 인식 잡히는 공간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꼬리 거의 없이 움직임이니까 다음 주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23만 원에 못 잡았는데 못 잡으면 어때요? 추가 편입도 할 건데 위에 지금 가격에서도 분할 매수 들어가실 수 있죠. 비중 꽉 채워주신 분들은 유지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이 이제 나 여기서부터 매수하고 위든 아래든 추가적인 매수 기준 잡으면서 분할 편입해서 단가 잘 맞춰서 대처할 거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이쪽이 이제 플러스로 쫙 돌려쏘고 있는 반면에 또 프로그램 좀 매도가 좀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는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도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개선되면서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위메이드 월봉까지는 뭐 애매모호하고요. 그왜왜 그러냐면은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그 이제 요 거래량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 거래량이 110만 주예요. 오후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7만 주. 그 다음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5만 주. 요 정도만 실리고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 예,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기준,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의 흐름. 위메이드도 결국은 어때요? 차익 실현 잘했고, 재편입 잘했고, 또 흔들릴 때 밑에서 잘 잡아냈고, 게임즈 기준에서 계속해서 뭐 수익은 크게 잡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나는 꼭 차익 실현하겠다 그러면은 5% 범위 보시는데 저건 의미가 없죠. 재편입 단가니까 우리의. 그렇게 하고 지금 범위는 차익 실현 안 하고요. 오늘 기준에서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 모를까. 추가 편입은 저거 좀 넘길 때 누가 사느냐를 보고 고민해서 기준점을 좀 설정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잡아가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그리고 야 진짜 대단하네요. 얘는 누적 수급도 없는 상황에서 5분 기준에 요절락 범위를 일단은 고점 넘길 때 기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저점 오늘 그리고 7%까지 밀렸잖아요. 뭐 이게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 종목인데 아주 뭐 가볍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22만 8천 원, 6천 원뭐 저가 대비해서의 기준으로 잡으면 5,500원 정도가 3분의 1 지점이 됩니다. 저가로 기준 잡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 라인이 지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사실은 2분의 1까지는 내려오면 안 된다. 기준 이제 가격만 설정을 쭉 당겨서 잡아드리고 2분의 1까지 내려오면 의미가 없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 범위를 한 5만 주 정도로 잡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지속돼야 된다. 꺾이지 말고 앞장 고점도 넘겨줘야 되고 2분의 1까지는 의미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계속 치고 올려야죠. 그러면 이제 문자 나간 부분 내 이제 편입 단가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고요. 이렇게 당겨서 5분봉 설정을 잡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들여다보면서 올해 9월달 기준의 전략까지도 같이 잡아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뭐 한투의 영향력 범위가 다소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니까 일단 요 정도 범위에서 들여다만 봅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또다시 추가적인 성공이 된 거죠. 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일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시간 설정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리 가격 그 이벤트 부분 메인 배너 가급 적이면 좀 우선순위로 좀 바꿔주세요. 12시 30분 20분이네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12시 20분 전략 현재가 부분이 23만원 23만 800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자리도 아니고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7조 6천억으로 또 사상 최대 신고가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110만 048 그리고 거래대금이 2500억 벌써 시장에서 이제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12시 30분 기준에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은 뭐 제한적이고요. 거래대금 부분이 위메이드가 1, 2, 3, 4, 5, 6, 6위까지 DBI 택은 8위로 좀 눌려 있고 그리고 LG전자가 여전히 부동의 1위 KC가 23% 급등 그러면서 이제 3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고점이 232,1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거래량이 더 터져지고 움직였어야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신규 편입 기준은 잡아드린다. 원체 이제 217,000원의 저가 편입 물량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만약에 나는 꼭 차익 실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5% 228,500원이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 우리는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제 22만원 재편입 기준 가격이 설정되니까 뭐 시가총액 8천억 1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해온 거죠. 일단 지금 편입 물량은 가져갑니다. 오히려 이제 15%까지 확대를 해놨으니까 나머지 5%를 어디서 살지 고점 넘기면 살지 눌리면 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고점을 재돌파하면 이제 편입 기준도 가져가고요. 저가 기준의 3분의 1 지점은 225,500원의 기준 그리고 2분의 1 지점은 222,3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이제 5분봉 7만 주 정도만 실려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1봉 5회매 20회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벤트 부분을 단행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회원가입 이벤트 같이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전략 올려드립니다.